보아와 태용이 이원일 셰프의 러브콜을 보냈다. 11일 방송된 TVN 식량일기에선 이원일 셰프가 깜짝 출연했다. 이날 이원일은 식량일기 가족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주고자 식량하우스를 깜짝 방문했다.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이원일을 보며 주방 담당인 보아와 태용은 영입하고 싶다 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이날 이원일 이 만들어낸 건 광어 파피오트다. 그 맛에 보아는 맛 있다 대박을 외치며 행복감을 표했다. 이혜미 기자. 사진은 TVNC 오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